오늘 캠퍼스 24에서는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다.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대학 축제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개정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가정의 달, 감사의 달, 계절의 여왕까지 이 모두가 5월을 수식하는 말들인데요. 에이, 하나가 빠졌네요. 5월 하면 페스티벌, 축제의 달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이 만나는 5월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네? 캠퍼스에도 요즘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성원 씨는 대학 축제 때 주로 뭘 하셨어요? 저는 장기자랑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었죠. 개그 장기자랑요? 그럼요. 근데 왜 안 웃길까? 네, 2016년 대학 축제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캠퍼스 아드시에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대학 축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젊음? 공연, 술. 술이요? 다수! 2016년 5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캠퍼스. 올해 대학 축제의 선발 주자인 건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주점 옆, 들려오는 잔잔한 기타 소리. 술자리의 소란스러움 대신 기타 소리가 축제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주점하고는 달라요. 안 좋은 일로 무리를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학교 전체 방향이 약간 그걸 자제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주점을 열고 그분들을 이제 시간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주점. 천천히 음악을 감상하며 마신다면 취할 틈이 없겠죠. 훌륭한 연주에 박수로 보답하는 손님들. 노래 들으면서 노니까 좀 더 재밌고 분위기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만두와 갖가지 야채가 듬뿍 들어간 중국식 국수. 중국 음식을 파는 주점인데요. 길게 늘어선 줄이 그 인기를 말해줍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양꼬치 정말 맛있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친구랑 하는 게 뭐 좋죠. 윤지 축제 신나요? 예!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희가 재밌어요. 젊어진 것 같아. 스트레스 풀고. 싸이 오면 춤추고. 싸이 보고 놀았어요.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월드스타 싸이가 건국대를 찾았습니다. 싸이의 무대와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관객들의 환호성으로 공연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공연.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던 건국대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또 다른 축제의 현장, 세종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재능 많은 학생들의 장기자랑 공연이 한창인데요. 되게 젊음이 느껴져서 좋은데요.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만 같이 춤추고 싶네요. 대학 축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점. 세종대 캠퍼스에도 주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점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특이한 학생들 발견. 핏기까지 들고선 특별한 이벤트라도 하는 걸까요? 뭔가를 크게 소리치는 학생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절주 즐기기 사고방지. 좋아. 클린 절주 즐기기 사고방지 크게 외치고 나광팔찌랑 물티슈 받아갈게요. 클린 절주 즐기기 사고방지. 와 멋있어요. 멋있어. 야, 야. 네, 절주하겠습니다. 클린 절주 즐기기 사고방지 이 네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주점을 돌아다니면서 야광 팔찌와
네, 이제 물티슈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게 이러해서 20대는 무조건 놀고 먹고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자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쉴 틈 없는 다양한 행사로 채워진 세종대 축제 현장. 축제가 한창인 캠퍼스에도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축제의 밤은 무르익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 그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는데요. 그때 어둠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 발견.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만큼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해결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년 중에 딱 한 번 있는 축제인 만큼 모두가 즐기시고 오늘만큼은 힘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하루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옛 향수를 선사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될 2016년 대학 축제. 이번 주 지역 내의 대학 축제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만 봐도 축제 열기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저 현장에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요. 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풍성한데요. 이래서 축제를 대학 문화의 꽃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대학 축제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스튜디오에 윤성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총학생회장 윤성현입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훈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축제 속 행사가 참 많던데요. 세종대의 올해 축제 콘셉트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세종대학교의 콘셉트는 비비드였습니다. Vivid, V-I-V-I-D 라면 뭔가 선명한, 강렬한, 활기가 넘친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 스펙 쌓기 등 빛바랜 젊음의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다시금 본연의 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요. 네네. 학우들의 색은 모르는 캠퍼스의 색, 이제 이웃들의 색까지 찾아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축제 목적이었습니다. 오, 그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했고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기획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는 데에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총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색감을 이용한 행사들로 전반적인 축제의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내면의 색감을 되찾아줄 문화 사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이들을 비비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과거의 축제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80-90년대 축제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제가 80년도에는 태어나지 않았어서 잘 모르겠고요. 부럽다. 네. 과거에는 이제 축제 하면은 주로 주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희가 이제 절주를 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축제 4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 조금 더 건전한 축제를 진행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 근데 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축제 사회는 김성은 섭외를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어죠? 저희가 이게 좀 딸리다 보니까 아, 좀, 예. 네, 좀 안 바꿔도 갈 수 있대요. 네,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시 대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려진 기분이 드네요. 네, 저도요. 20살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모두 축제를 통해 잊지 못할 멋진 추억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들려준 윤성현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를 탐방하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전대학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교육 브랜드 구축. 국가와 사회를 위한 민주 시민을 기른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의 요람.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 대전대학교를 지금 만나보시죠. 대전대학교에서는 요즘
특별한 수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업 중 첫 번째는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아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 이 친구들은 국가안전방재 학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은 군사학과, 경찰학과, 그리고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이렇게 네 개의 학과가 모여서 융복합적으로 국가안전 전반에 관한 특성화된 그러한 그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단이고요. 이 네 개의 학과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융복합적인 그러한 창의적인 전문 인력들을 키워낸다면 이 인력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형 재난을 맞았을 때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사방댐이라고 해서 붕괴가 났을 때 그걸 바리케이트 해주는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험적으로만 매칭이 돼 있지 딱 비가 50mm 왔을 때 위험하다 안 하다 이렇게는 얘기해 주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제대로 우리가 워닝을 내릴 수 없다는. 또한 융복합 수업에 맞춰 2명 이상의 교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됐는데요. 대학이 없어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후학을 키우고자 세워진 대전대학교. 진리, 정의, 창조라는 교훈으로 대전대학교의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연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대전대학교의 특별한 수업 그 두 번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행정학과 수업 중에 마을학계를 위한 수업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학생이랑 그 주민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저희가 프리마켓을 롤 모델로 해서 저희 학생과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 저쪽?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계단이 많아서 아까 우리 학생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저쪽이 이제 평지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장소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이쪽 장소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좋긴 한데 계단 때문에 뭔가 사고팔고 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좀 평평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마을 만들기 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우리 문제가 뭐냐, 우리 욕구가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가진 인재가 옆에서 주민들을 도와가지고 그런 욕구를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이제 키워내려고 이 사업단을 이제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학과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공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을학개론을 통한 어떤 경험이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데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단은 다양한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지역의 행복을 가꾸는 믿음직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표준형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그 대학 속에서 적어도 앞서가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와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학습해서 또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사회에서 보탬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그 작은 소망입니다.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
교양 있는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전 대학생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대전대학교의 특성화 사업.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대전대학생들의 미래. 저희 MC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대학생 UCC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좀 가라고. 아, 막히고 있어. 아. 차를 운전하던 한 남자. 꽉 막힌 도로 탓에 그만 화병에 걸리고 맙니다. 암 말기입니다. 도로 체중으로 생긴 병을 고치는 치료법. 바로 철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철도 교통의 장점을 드라마 형식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우성대학교 새내기 콘테스트 UCC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학우들에게 철도의 장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철도의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부천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곰 모양의 젤리를 이용해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한 12가지 방법을 알려준 이 작품. 이천시가 주최한 참시민 이천 행복 나눔 운동 UCC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모두의 웃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이천을 만들었습니다. 웃어라 이천. 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와 YTN이 지난 17일 콘텐츠 교류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YTN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할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회원 증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YTN 교육 할인 스토어에 가입하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가격으로 노트북과 생활 필수품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예비 작가들과 대중이 만나는 전국대학 미술 페스티벌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대, 서울대, 홍익대 등 15개 미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2회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살롱드 광화문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국대학 미술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아주대학교가 지난 1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조코위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신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온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함께 열띤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Berjualan, memasarkan produk semuanya akan memakai aplikasi-aplikasi IT yang ini adalah memang masa depan anak-anak muda kita.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광주여자대학교가 구성원 모두 청바지를 입는 독특한 성년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여대 청바지데이 행사에서는 총장과 교직원들이 청바지를 입고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년 마음가짐 적기와 어울림 포토존 등 자체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5월을 대표하는 꽃, 가면 장미와 카네이션이 있죠? 그리고 제 옆엔 늘 민경꽃이 피었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빨간 장미엔 열정적인 사랑, 카네이션엔 모정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5월엔 꽃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캠퍼스 24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 24.